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해 신세계 측이 대전시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이달부터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세부 변경 계획을 모두 공개하고 19일 기공식도 확정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대전시를 방문한 신세계 측은 이재관 시장 권한 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사이언스 콤플렉스 전용 다리와 도로 등 대전시가 요구한 교통 해소 대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가면 2021년 상반기 완공됩니다. 많은 기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통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바뀐 193m 43층 사이언스 타워는 갑전적으로 전면 배치해 대전 시내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 건설됩니다. 상층부 9개층은 랜드마크 시설로 전망대와 식당,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특급 호텔과 병원 등 힐링센터, 과학문화시설도 입주합니다. 메인 건물엔 신세계백화점과 과학체험시설이 자리합니다. 옥상엔 테마공원과 야외 수영장, 건물 중간에 우성이산이 보이도록 통유리로 설계했고 전면부에 다용도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언스 타워는 과학도시로서의 앞으로 대전의 미래 뭐 100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5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시설 면적은 29만 제곱미터에서 27만 제곱미터로 줄었지만 판매 시설이 33%로 줄어 공익 시설은 47%로 2% 늘었습니다. 투자비도 6천억으로 30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덕대교 옆에 사이언스 콤플렉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용 교량이 건설되고 갑천변 도로 확대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